가시죠. 자, 저희가 뭐 편집을 하고 다시 할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이제 세 번째 했던 얘기가 이제 광복 직후에 이제 뭐 표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이제 그 광복 이제 캐스트를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사회주의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한이랑은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이념 갈등이 심했는지 왜 그렇게 이념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고 있는 그 시각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그 당시를 다루는 문학 작품 속에서 보는 진짜 그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어도 일단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이제 고학력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 뭐 우민화 정책이라든가 뭐 학교 교육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몰랐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런가?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고 죄송해요.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감정의 소모가 너무 심해요. 선생님 이제 아마 이게 저는 그때 생각을 저는 이제 제 수업 특징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 좀 이제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머릿속으로 분명히 이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오픈돼서 듣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어쨌든 뭐 이어폰이든 뭐 헤드폰이든 뭐든 뭐 이렇게 꽂고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아마 몰입도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선생님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을 정말로 우리 말하자면 조상이라는 말까지 쓰기는 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잖아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뭐 이런 반응들을 좀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품들 자체가 뭐 김원일의 어둠의 혼 같은 경우가 딱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직후의 우리나라. 그래서 아버지가 좌익 활동. 그렇죠. 좌익 활동. 좌익 활동이라서 다른 말 쓸 뻔했어요. 좌익 활동. 좌익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설에서 어둠의 혼이라는 소설에서 갑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하고 분명히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광복이 됐을 때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 좋아했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지식인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빨갱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서 사회주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회주의인데 당연히 경찰이 잡아야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어떤 북한의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빨갱이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광복 전에 우리 사회주의자는 독립운동을 하던 일단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의 사회주의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 두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받아들이게 되면 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다 공부를 이제 EBS를 통해서 이제 했으니까 대충 알겠지만 올해 유독이 한국전쟁에 관련되거나 그 근처에 있는 그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항상 집에는 아버지가 없고 왜 소문의 벽 같은 경우에 이제 이청준의 소문의 벽 같은 소설을 봐도 거기에 전집부를 이렇게 들이대고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얘기해라. 근데 그 어느 편인지를 전집부를 여기다 들이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누군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인민군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나는 국군인데 너는 인민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저쪽이 이제 국군이다. 그럼 내가 잘못 얘기해서 인민군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또 너는 빨갱이니까 죽어라.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거대한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심했던 상황 자체를
우리나라는 그게 그냥 다들 전쟁이니까 그냥 그랬어. 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광복 직후의 혼란기 때는 이념상의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 또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 처음엔 일본이었다가 그게 또 갑자기 미국이랑 소련으로 지금 바뀌면서 지금 애들은 또 소련이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민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러다가 막 다 혼란에 빠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가들이 그거를 잡아내가지고 글로 써주면 그거 이제 글로 그게 항상 갈증이었던 거예요. 저도 나는 다 아는데 이게 그 부분만 알고 있어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가 다 이해가 될 텐데 또 다르게 얘기라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누구도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들어가고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제개발 해야 돼 라는 거 우리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닥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그 한국사의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문학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국사하고 그 연관이 지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항상 이제 수능을 우리가 가르치다 보니까 시험용이잖아요.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알면 암기하고 이해하고 둘 중에 제일 좋은 건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너 왜 아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라 아플 수 있겠다, 아프겠다 이거면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부족하고 한국사적인 입장에서도 약간 적어도 이 수능하는 학생들,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니네는 공부나 해야 돼. 아니면 공부만 신경 써. 라고 하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이제 요 캐스트를 보고 있을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보통 이제 솔직히 애들이 바라는 건 없거든요. 뭐 집에 갔을 때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고생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안아주고 맞아요. 힘들다고 하면은 그랬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대들이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그런 공감을 우리의 지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르신들도 그런 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너무 힘들어.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할 데도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 요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면은 6.25 전쟁을 겪었던 이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요 광복 전후의 이제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힘들었죠. 너무 그리고 힘들었을 이제 것 같아요. 뭐 뒤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산업화 시대까지 살아오신 이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제일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6.25 전쟁 겪었죠. 그때 태어나셨죠. 산업화를 이뤄내셨죠. 이제 민주화까지 이뤄내셨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세대 갈등이 있어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막 뭐라 하고 이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또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그 시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공감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뭐 광복 직후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랑 지금 이제 북한 체제랑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만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그만큼 우리 민족이 진짜 너무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일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잘못한 것이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가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랑 지금의 이제 북한 체제랑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한국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일제강점기 때. 봐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1925년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 공산당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인들, 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 당시에 소련이 약소민족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지. 내가 사회주의가 무조건 좋아. 이런 계급혁명을 해야겠어. 이런 사람 진짜 극히 소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의 사회주의가 활용된 거지 사회주의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후관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분명히 구별을 좀 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잘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 통틀어서 이게 길게 보면 5천년이라고 하니까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최악의 전쟁이라고 해요. 진짜 최악의 전쟁이고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한국 전쟁이 갖는 의미가 커서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이념 갈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일제강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거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올해 이제 배웠던 작품 중에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돌다리만 알고 있는데 원래 이태준 작가의 진짜 유명한 작품은 해방전후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시기. 네. 그러니까 이태준 작가 자체가 사회주의 지식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사회주의 지식인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급적인 혁명을 일으키자 이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민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주의 이념, 왕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사회주의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빨갱이냐? 너 왜 왕을 옛날로 돌아가라는 걸 싫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게 해방전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념이 이제 더 씌워지면서 그러니까 50년 한국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남과 북으로 그쵸. 나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고 하는 그 시기가 너무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저도 이제 6차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반공 웅변 대회. 그다음에 포스터. 아, 저 포스터로 대회. 상 받은 적 있어요. 네, 저도 미술 잘했습니다. 예체능 잘했어요. 근데 그 반공 교육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이승복 기념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가공 인물이었던 거죠. 그죠? 가공 인물이고. 지금 애들은 알까요? 그 이승복을 이승복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서 입이 찢어져서 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어릴 때. 되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그 공산당은 북한은 괴물이었고. 맞아요. 저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련복은 입지 않았지만 제식 훈련을 배웠고 전쟁이나 뭐 어떻게 된다를 운동장 조회 시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근데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어른 세대들 이게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정치고 정치가 역사잖아요. 이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남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남한 입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저기 위에 있는 김일성이도 남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우리 군사정부 시절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활용했고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그걸 녹여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세대들은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사회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만 주구장창 배웠고 뭐 예를 들면 김원봉이라는 분도 사회주의 계열은 맞아요. 근데 완전 이제 요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좀 말을 아끼지만 무슨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밑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우리 지금 아이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그냥 그렇게 배워왔던 어른들이 기성세대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게 답습이 되기가 좀 쉬운 환경이지 않을까. 조금 이게 제가 옳다는 건 아닌데 제가 배운 입장에서는 제가 배운 거에 한해서는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균형 잡힌 얘기를 하면은 아 저거는 또 뭐 사회주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동안에 너무 이제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길어서 그런 거는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반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애들 그 배웠던 작품을 보면 최인훈의 광장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준이가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남한에서 북한 그리고 북한에서 나중에 중립국으로 가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밀실만 있고 광장은 없고 북한에는 광장만 있더라. 그러니 나는 어느 쪽에도 이념과 갈등이 없는 그런 조화롭고 화해로운 세상을 찾아서 나는 중립국에 가겠다. 근데 막상 또 중립국으로 가다 보니 세상에 어디에 이념이 그렇죠. 없는 곳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결국은 푸른 광장 이제 바다에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최인훈이라는 작가, 그 최인훈 작가가 그 광장이라는 소설을 몇 번이고 개작을 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그 이명준이라는 주인공 어떻게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은 어쨌든 작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관이 나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원고를 또 이제 바꾸면서 수정을 하면서 정말로 임용준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도 임용준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정말 사실 속에서는 이게 무슨 고전 소설처럼 우리나라가 뭐 해피리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픈 거고 또 지금 이제 그 정권의 어떤 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얘기해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망루를 세워놓고 없는 일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망루 그 방벽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앞에서 그 파수꾼이 일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숨고 이런 상황. 근데 실제로는 일대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촌장이라는 존재가 일대가 거기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명분이 된다 그러면 다들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고 싶은 6.25 전쟁 이후가 되겠죠. 네. 6.25 전쟁 이후가 돼서. 거기 나오는 파수꾼, 그 진실을 알았던 파수꾼이 결국은 진실을 알리고자 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 나중에 이제 그 촌장이 그 파수꾼을 설득을 할 때 아마 이건 제가 이제 라이브로도 전에 한번 했어가지고 학생들 다 알 거예요. 뭐 이리때는 없고 흰구름뿐에서 막 이리때는 없고 흰구름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할 때 촌장이 이제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없는 이리때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제 사람들이 달려와서 자기들을 속였다고 나를 때려 죽일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고 너는 아마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근데 이 얘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얼 빗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강백 작가가 그 파수꾼이라는 희곡을 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또 그 시대의 작품들에는 분명히 군부독재가 있었고 그 군부독재가 분명히 그 어떤 그 이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억누르는 용도로 썼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작품으로 다 배웠고 이미 학생들도 거의 다 밑줄 치고 다 외웠단 말이죠.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 이러면서 외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국사에서 좀 더 봐라. 니네가 배웠던 그 작품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이 배경을 니네가 알고 있으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 저희가 둘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 이제 연결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종우쌤 수업을 듣든 아니면 사탐 선생님들의 한국사 수업을 듣든 그냥 점수 따기 위한 용으로 보지 말고 문학을 마지막엔 결국 문학이 어렵다고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너네가 그걸 한 번이라도 들어라. 어차피 들어야 될 거니까 들으면 그러면 너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이제 아마 마음이 잘 통했겠죠. 그렇죠?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이 캐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다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군부 독재 얘기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면 이제 산업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었던데 못 다뤘던. 못 했어요. 너무 아쉬웠던. 원래 실은 저희가 이제 요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산업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뭐 이렇게 일정이 안 맞고 해서 못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이룬 거에 대한 또 공은 또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다룬 내용 자체가 좀 이제 뭐 사회주의랑 관련된 이야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했던 이제 뭐 군부 독재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였지. 실상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산업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엄청나게 또 좋은 모습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거는 다루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려고 했다가 약간 네. 수습하려고 했죠. 자, 아무튼 다 다룰 수가 없었기는 해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더 많기도 했고 그쵸? 또 저희가 처음에 이 캐스트를 시작을 할 때 아 이러이러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막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훑어 내려가면서 한국사를 보고 거기다가 사를 덧붙여서 문학들을 보게 되면 또 실제로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서 한국사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어요라든가 아니면 제가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라는 얘기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 캐스트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한국사하고 문학을 같이 동시에 이제 배우면서 거시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미시사적으로 문학으로 우리가 익히게 되면 그럼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남들의 이야기 그냥 외우는 것처럼 나랑은 막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네네.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가 됐다면 아마 문학이나 한국사 자체가 막 그렇게 재미없고
이해 못하겠고 막 외워야 될 거 투성이고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고 네. 자화자찬 하자면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보일 때 기다리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감정 소모라든가 아니면은 외워야 될 것들로 스트레스 받았던 거에서 아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는 성과인데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종우쌤하고도 이제 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렇죠. 네, 근현대사 근현대사도 아직 그냥 현대사죠 현대사. 현대사적으로 네. 민감한 부분이라 참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문학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문학에서 작품으로 직접 배우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작품으로 그냥 이건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는 것과 실제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걸 네.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건데 다르죠. 그거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상의 네. 한계가 되는 한계죠. 거고 네.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죠 앞으로 네.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끝나는 게 뭐. 아니고 대학에 가서도 당연히 다 대학을 갈 테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가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 그게 왜 그때에 김종우 선생님이랑 엄성경 선생님이 굳이 시간까지 내서 저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라도 그렇죠.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뿌듯하고 좋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또 사실 그러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죠? 그죠, 아쉽죠. 늘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우리가 마무리를 지금 지어야 될 시간이니까 네. 저도 따로 이제 캐스트 찍으면서 학생들한테 응원 영상 할 때 후회 없이 그냥 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네. 후회 없이 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남을 거예요. 네, 뭘 하든 항상 후회는 그쵸? 남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캐스트를 할 때도 그 캐스트 찍을 때만큼은 정말 총에서 이제 선생님 4개, 제가 4개를 찍었으니까 8개를 8개. 찍었고 네.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한 번 더 찾아봤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개의 어떤 캐스트가 나가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진짜 되게 치열하게 네. 고민하고 네.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또 아쉽죠. 아, 좀 더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조금 맞아요. 몸 사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 걸 그럼 엄청 혼났겠죠? 안 나갔을걸요 아마? 안 올라갔을 피디님이 지금 아마 다 편집됐을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이제 우물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정말 이제 우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죠. 벅차네요 진짜 우물 밖으로 나가서 사실 이게 우물이 아니고 이게 우물이 다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보니 아 물론 왜 풍파가 없겠어요 어머 안 돼요 나 이런 거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 그러니까 풍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겪고 친구들이 이건 이겨 나갈 걸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막 울컥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요 캐스트의 취지에 맞는 씨앗은 이미 충분히 뿌렸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잘 보듬고 있다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대들의 이제 입시 결과 나오면서 따뜻한 봄이 오면 팍 트이겠죠. 씨앗이 트였으면 좋겠고. 그 재밌거든요. 그게 문학이랑 한국사랑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지어서 네.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럼요.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네.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아니 하다못해 요즘 애들은 해리포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해리포터도 그렇고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아, 지금 저도 몰라요. 저도 안 봐서.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왕자의 게임. 아, 재상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왕자의 게임의 그 결말을 말하면 안 된다고. 아. 제가 그래서 결말을 말해 버렸죠. 그래갖고 애들이 안 이제 된다고. 막, 마지막에 원성을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공의 드라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것도 학생들 다 그러지 않나요? 그 뒤에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막 네, 어떤 스토리가 뭐. 있고, 뭐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고, 얘들이 뭐 나라가 있고, A국이 B국이 있고, 막 이럴 때 이들이 무슨 관계였는가, 막 이런 걸 알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생기고, 네, 관심이 생기고 더 재밌어지고, 재밌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면 더 재밌게. 아, 볼 그럼요. 거예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시험을 보기 위한 너무 공부가 아니니까 더 재밌게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죠? 마무리해야죠. 뭐 이제 수능... 보내야죠. 네, 보내야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보내야죠. 응원하는 자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보내야 돼요. 네. 가시오 하면서 이제 또 네, 그렇죠. 가라고 응원 보내야 말씀 돼요. 한번 해 주시면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저 혼자 이제 캐스트를 네. 찍을 때도 네. 학생들한테 잘 될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무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면 남아있는 그 며칠의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뭐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후회 없이 지금 우리 캐스트 네.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네. 물론 후회하겠죠? 네, 아, 이거 할 걸, 이거 할 걸 그 얘기 하겠죠? 네. 근데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시간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서 끝까지 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 네. 그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처럼 뭐 1만 시간의 힘 뭐 이런 거 그 다 누적된 시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은 그럼 만약에 막 마음에 안 들면 망했나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덧붙이면은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SNS나 이런 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상담글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힘들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캐스트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게 마무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뭘 하든 간에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이제 뭐 상담글 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Q&A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치열하게 보는 한일전을 봤을 때 일본의 국가대표는 막 엄청난 프로팀에 막 해외파를 다 데리고 왔고 우리나라는 다 해외파 차출돼서 이제 프로축구도 아니고 이제 아마추어 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차피 질 건데 뭐 어차피 뭐 질 건데 설렁설렁 뛰면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국가대표가 막 어떻게든 질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끝까지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막 드립 밀고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막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잘 싸웠다 졌지만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것처럼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서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쌓아온 경험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되게 마무리를 잘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이뤄내려고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수능 앞두고 있어도 되게 아마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해도 그냥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수험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이제 혼자 스스로 잘 감내하면서 이거는 결국엔 혼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잘 될 거예요. 그럼요. 잘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르지 말아요.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그럼요. 잘 하고 계시고 잘할 거고 만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캐스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쌓았던 그 시간들 선생님이나 저나 아니면 이제 김종훈 선생님이나 두 사람한테 굉장히 큰 어떤 기억이 될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 여기서도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좁은 판을 떠나서 넓은 곳으로 정말 훨훨 날개 펴고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네. 네. 파이팅!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엄성경, 역사 강사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